이태원 해방촌에 있는 집인데 바비큐로 원래 유명한 집이었고 저도 예전부터 단골이었고 한상진 씨도 단골이었다고요. 네, 이 집은 제가 그 전에도 지인들이랑 자주 가고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가게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시끌시끌하고 북적거리는 느낌도 나고 아주 맛집이기도 하고요. 이거 정말 너무 푸짐하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이게 뭐랄까 한정식으로 치면 수라상 받는 느낌? 대접받는 느낌? 대접받는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눈으로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거거든요. 이제 풀드포크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돼지고기 바베큐 중에 하나인데 이제 훈연한 돼지고기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 이걸 말하죠? 장조림 같은 비주얼인데 어땠어요? 풀드포크? 아, 처음에 닭고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닭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찢어주지 했더니 돼지고기라고 어깨살이라서 어깨살이라고 해가지고 어깨살을 처음 먹어보는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따로 청양고추 소스라고 해도 연지 색깔 소스를 주셨는데 그게 되게 좀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상큼하게 저한테는 다가와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바비큐가 이제 베이비 백립인데 그 장시간 훈연한 돼지 등갈비에 이집만의 특제 소스를 이제 발라서 구웠다고 합니다. 한상진 씨는 살을 쫙 찢어 먹는 느낌이 좋았다고요? 그 딱 뼈를 잡고 이렇게 싹 뜯을 때 딸려오는 그 살들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베이비빅립 제가 먹어본 베이비빅립이 제일 맛있었어요. 네. 소스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립은 소스를 발라서 굽는 건데 사장님의 고향에서 가져온 맛인데 도대체 뭐가 들어갔는지 먹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약간 시큼한 맛이 있는 게 그런 돼지고기류가 과일도 약간 뭐 살구 뭐 이런 쪽으로 시큼한 애들하고 잘 어울려서 그런 잼이나 그런 과일을 좀 갈아넣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을 했고 다 뜯어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집은 이걸 뜯어먹는 방법도 있지만 빵을 주잖아요. 이걸 버거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버거로 만들어 먹든 그냥 손으로 뜯어 먹든 고기 자체도 아주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집 플래터에 그 숨은 병기가 있습니다. 이 바비큐 옆에 함께 나오는 미니 버거 번. 번 안에 이제 취향껏 고기와 사이드 메뉴 넣고 미니 버거를 만들어 먹는 건데 저는 번 자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번만 먹어도. 맞아요. 어땠어요? 이 바베큐 집에서 진짜 미국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이 번이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빵 자체도 맛있고 빵만 해도 그 고소한 이 버터 맛이 딱 나면서 빵도 번도 너무 잘 약간 구워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번도 잘 돼 있는데 번에다가 고기를 넣고 스위스 소스를 뿌려서 그다음에 여기 이 새콤새콤이 코슬로라는 게 있어요. 딱 넣은 다음에 딱 배워보면 그 짠맛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무 형이 알려준 대로 해서 뭐 화이트 소스를 바르고 잘했어요. 닭고기 찢은 거 직접 찢어주셨잖아요. 이모님처럼 찢었어요. 그거 해서 넣고 코슬로에 베이크빈즈 넣고 계속 막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맛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막 그렇게 막 공식대로 하지 않고 진짜로 막 그냥 우적우적 먹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입구부터가 쿠바 느낌이 확 납니다. 골목길에 이제 입구가 있는데 벽에 노란색, 파란색 비치해가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땠어요 여기? 저는 입구에서부터 이 벽에서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아 중남미에 있을 법한 그런 바구나 하는 느낌이 받아서 확 오더라고요. 핫하다는 느낌이. 그래서 그 앞에 저는 사진도 되게 막 찍고 앞에 조그만 벤치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앉아 사진 찍고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좌측에 그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식자재가 다 보이는데 처음엔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냉장고가 있고 여기 바가 있고 사람들 막 모여 있고 음악도 되게 좋은 약간 남미풍의 음악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약간 테마파크에 온 느낌, 테마파크 식당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전 여기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이 집의 대표 메뉴가 파이타. 예, 파이타는 뭐 구운 고기와 채소를 이제 똘띠아에 이렇게 싸먹는 음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석진 씨는 파이타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든 것 같다. 네, 그 또띠아가 이렇게 나오고 그 위에 고수를 쫙 뿌려서 주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또띠아가 하나하나 구워져 있더라고요. 되게 귀찮을 수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구워서 내준 거가 되게 정성이 좀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구운 야채랑 고기랑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또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걸 조금 신경 써준 거에서 처음 나온 메뉴인데 이 집이 술집 이라고 보기에는 음식에 제법 정성을 다해주는데라는 만족감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양념 맛이 좀 익숙한 맛이 드니까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은 파이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좀 편하게. 그다음에 굽기 정도가 제 입맛에 딱 좋았어요. 불 세 개를 너무 잘 맞춰서 굽기가 제 입맛에 딱 맞고 한국 사람들 입맛에 정말 잘 맞는 갈비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느껴요. 새우 위에 되게 무슨 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그게 되게 짭짤한 맛도 나고 치즈의 느끼함도 나가지고 씹을 때 되게 짭조름한 맛이 나서 되게 좋았고요.